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하영재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23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서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천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사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의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의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하 의원에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의 의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 주장대로 지휘고가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 받은 사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 확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 정당은 국민 세금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상습적인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하 의원이 10여 차례 전과 있는 공여자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상식이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